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평가원의 9월달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 시가 나온 세트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세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 작품은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송강정철의 시조 두 편이 가나로 나왔고요. 다 작품은 조준성이라고 하는 작가의 호화곡이라고 하는 연시조인데요. 위에 이제 EBS 연계 작품입니다. EBS의 그 수능 특강 실전학습 이외에 그러니까 거의 끝부분입니다. 318쪽에 이렇게 내수의 연시조가 나와 있는데 내수 그대로 쫙 나왔습니다. 보통 EBS 연계 작품 출제하는 경향을 보면은 EBS 나온 거하고 나오지 않은 부분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호화곡은요 딱이 내수만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에 내수가 나온 이상은 더뭐 밖에서 낼게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하게 이 연계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기 역할을 아니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가나다 공통된 복입니다. 정철과 조준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살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자, 이 보통 역사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16세기 후반부터 당쟁이 시작이 되었죠. 네, 바로 16세기 후반 선조 때부터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참고로 첫 줄부터 나와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의 뭐 자기들이 정치 경험을 어떻게 당했는지 거의 뭐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비판하고 경계하고 처세관이라든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아마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이것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틀어가지고 선지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 작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작품 초장입니다. 풍파의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자, 풍파 배 나오니까 딱그 보기하고 컨셉이 딱 연결되네요. 네, 그 굉장히 당파 간의 대립 심하던 시절 또 작가가 처한 경험 그런 거딱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해석은요, 어차피 나중에 보기에서 문제 풀어가면서 주어진 준거에 따라서 굵은 글씨에 여긴 해당도는 19, 그 선지 읽으면서 충분히 다 해석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나와 있는 그대로 일단 액면 그대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해석은 아까 보기 봤듯이 보기가 나온 문제 풀면서 해도 충분합니다. 자, 하여튼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이렇게 첫 번째 가 작품 끝냈고요. 네, 그리고 나도 보겠습니다. 나 심이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자취는 내려거늘 보았는가? 니마니마. 보통 이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이마 그러면 임금을 가리키겠죠. 역시 종장 보면 맞습니다.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자, 이런 식구 억울하게 귀양 가신 분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근데 임금님이 좀 그런 거 그렇게 모함이나 참소엔 넘어가지 말고 바른 걸잘 가려달라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식구죠.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하면서 종장을 끝맺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가나 정철의 작품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표현상의 특징이 나와 있는 가나다 작품 공통적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32번 문제입니다. 가나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벌써 아까 가 작품 보면은 허술한 배 두신 분에는 모두 조심하소서 나왔고요. 나 작품 보면은 이마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가나 다 공통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나가 딱 공통되는 거로 선지 1번이 나왔는데 다도 한번 혹시 어차피 말을 건네는 방식은 쭉 훑어보면은 즉 해석할 필요 없이 쭉그 글자만 읽어보아도 아, 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냥 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다 아시죠? 일단 첫째 수, 일수 초장부터 이렇게 아이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말을 건네는 방식 처음부터 나와 있고요. 제 이수도 아이야로 초장 시작되고 삼수, 사수 다 아이야로 초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화자 요구 전달하고 있는 거다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나다 다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금방 32번은 뭐 다른 거볼 필요도 없이 1번이 가장 확실한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고요. 혹시 뭐 의심스러워서 나머지 것들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일단 가나만 놓고 보더라도 뭐 대상 의인화했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이 자연과의 유대감 그런 컨셉 없었고요. 선지 3번. 가나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현재를 대비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 없었습니다. 선지 4번. 물음표 방식을 활용하여. 네, 일단 고전 시가에서 뭐
서리법 같은 거안 나올 리가 없을 테고. 근데 그것보다도 대상에 대한 친밀감 역시 없습니다. 네. 이 선지 2번 같이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이 없으면 선지 4번 대상에 대한 친밀감도 없겠죠. 선지 5번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 그려낸 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절약해주는 좀 평가 문제치고는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32번의 2, 3, 4, 5번 선지는 굳이 이제 달을 보고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아예 여기서 정답을 1번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34번 보기 문제. 가나만 가지고 풀수 있는 거 먼저 선지 1번입니다.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해 초장, 즉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겠다. 자, 뭐 배가 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금 자취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선지 1번으로 뭐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너무 선지 1번부터 말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 1번 적절하다고 보고요. 선지 2번입니다. 구름이 험하거늘 이 부분 구름이 험하거늘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그렇죠. 일단 구름이 험하면 곧막 강한 비가 내려오겠다는 조짐이겠죠. 허술한 배 두신 분내가 신진 관료라면 가해 총장 즉 허술한 배 두신 분내는 모두 조심하소서. 총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즉 신진 관료들이죠.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주는 것이겠군.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선지 3번 이제 심의산 얘기 나오니까 나 작품입니다.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또 온유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 즉 심의산 어쩌고 돌고 돌아서 온유월 한낮에 뭐 된소리 섞어치고 자취는 내렸거든. 이거 초장과 중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 굳은 마음을 견지하는 화자의 의지, 자, 보기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선지 자체도 모순입니다. 아니, 이렇게 심의산이 화자가 굉장히 마음이 그, 뭐, 마음속에 회한이라고 할까, 회포, 뭐, 그런 것인데, 특히 온유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인데, 복잡한 심경인데 어떻게 굳은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선지 자체 앞뒤로도 모순이고, 또 굳은 마음 의지 이런 거, 보기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니마, 니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장인 니마, 니마, 그것도 님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표현이지, 자기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답으로 골라지겠습니다. 다음 선지 4번입니다. 온놈이 온말을 하는 상황이, 온놈이 온말,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이미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달라는 것이겠군. 요것도 고전시가에 자주 쓰이는 표현 그대로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가나만 가지고도 선지 4번까지 쫙 풀었네요. 그리고 벌써 이미 3번이 유력한 정답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작품을 보기에 앞서서요. 아니, 다 작품을 보기에 앞서서 잠깐 이 정찰과 당쟁 얘기를 했으니까요. 잠깐 역사 얘기를 좀 곁들이겠습니다. 자, 정찰하면은 동인과 서인 중에서 서인의 대표격, 즉 영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찰이 관여한 아주 굉장히 끔찍한 옥사가 있었습니다. 기축옥사라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3년 전, 1589년 기축년에요. 동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능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옥사를 다른 말로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열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겸 해가지고 정여림이 실제로 모반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굉장히 동인들을 많이 숙청한 사건이 기축옥사였고 그 과정에서 서인의 영수로서 기축옥사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철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이 조선 전기에 네 개의 사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어, 갑자, 기묘, 을사. 근데 네개 사화에서의 희생을 당한 사람들보다 이 기축옥사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까지 기축옥사가 아주 끔찍한 그 당쟁의 뭐랄까, 당쟁의 희생 상황이라고 하는 걸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철 스스로가 동인들을 숙청하는데 앞장선 그런 분이 이제 본인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세자 옹립하는 문제, 누구를 세자로 세울 것인가 뭐 그런 등등에서 결국 임금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쟁에서 이제 쫓겨날 때는 이렇게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품을 남기면서 자기가 과거에 동인들을 숙청했던 그런 일은 싹 잊어버린 그런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다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작품 호화곡 제1수입니다. 아이야, 벌써 아까 32번에도 봤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 나오지 않습니까? 구락망태 찾아라. 화자의 요구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봄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이 어이시네리 하면서 1수 끝냈는데요. 이 수능특강 바로 실전학습 이외에 나와 있는 보기에는 어떤 컨셉이 나와 있냐면은 이 작품만 딱 단독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작가의 삶의 모습을 중국 고사와 관련된 소재로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 게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수만 보더라도 예를 들더라도 이 고사리 나오고 나물 나오는 거 바로 옛날 백이 숙제 고사에서 여기선 유래하던 거죠. 백이 숙제가 세상을 등지고 벼슬길 나가는 거다 등지고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이렇게 고사리 같은 나물로만 연명했다. 바로 그런 고사에서 이렇게 고사리 나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EBS 수능특강 보시면 또 자세하게 그 중국 고사 얘기가 나와 있고요. 굳이 뭐요 문제 세트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제 2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동쪽 시내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 비늘이 아니고 미늘입니다. 미늘. 자, 미늘 보면은 뭐 여기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각주 읽지 않더라도 미늘 없는 낚시예요. 자, 보통 이 시대 사대부들이 그 낚시 얘기하면서 나오는 시조에는 실제로 자기가 물고기를 꼭 잡아서 이거 가지고 뭐 먹겠다든지 생계유지하겠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을 비운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로 실제로 고기 잡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 낚싯대는 들고 다니지만 전혀 뭐 고기를 낚을 상태가 안돼 있는 거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컨셉입니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며 저 고기 놀라지 마라. 그렇죠. 이거 실제로 잡을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내흥 겨워하노라. 그렇게 낚싯대 들이우는 것만으로도 흥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수 끝맺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 3수입니다. 아이야 죽조반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툴은 따비. 따비는 농사기구라고 각주에 나와 있고요.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 군경. 자, 성세 군경 각주를 보면요,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음이라고 나와 있고 역시 사대부의 시조답게 역군은 이신이라. 역도 다 임금의 은혜이다. 그렇게 종장 끝맺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수입니다. 아이야 역시 또 나왔고요. 소 먹어 내어라. 북쪽 마을에 새술 먹자. 자, 수담은 역시 흥취가 나오는 것이죠.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어즈버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자, 희황 상인 각주 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세상 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여기 희가 그 중국 아주 전설적인 인물 복희씨입니다. 복희씨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아주 그런 아주 오랜 옛날에 이렇게 태평하게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네요. 희황상인 복희씨 이전에 있었던 사람. 자, 이렇게 뭐 쉽게 자 사수까지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으로 갑니다. 33번 선지 1번입니다. 각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 바로 아이야죠. 네. 동일한 시효를 제시하여 시상전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고. 선지 2번. 제1수와 제2수에서 생활도구 언급했습니다. 제1수 뭐 나왔습니까? 구럭망태 나왔고요. 제2수 뭐 나왔습니까? 도롱이 삿갓 나왔습니다. 생활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 당연히 보여주겠죠. 맞고. 선지 3번. 제1수 중장. 중장이 뭐냐 하면은 밤지는 고사리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제3수 중장. 서툴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밤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나물 아니면 조석 어이 지네리. 바로 일수 중장은요. 이게 고사리가 자라지 않았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죠, 기대. 뭐 밤사이 충분히 고사리 자랐겠지. 이거 먹고 살면 되지. 그런 밤사이 고사리가 자랐을 것이라는 기대지. 일단 일수 중장 걱정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삼수 중장이 일단 걱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 서툴은 답인 누구와 마주 잡을 거. 그런데 걱정이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자, 걱정하고 있다고 치고 종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어라. 자, 걱정이 있다 치더라도 그냥 뭐 치아마 그렇게 이제 걱정 다 떨쳐버리고 성세 군경도 역군은 이시라 하면서 임금의 은혜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3번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네, 답 골랐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제1수 종장 아까 뭐였습니까? 1수 종장. 네,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 어이 지네리 종장과 제3수 초장. 자, 죽조반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 바로 뭐 나물 죽조반 간단한 먹을거리가 나왔고 이거 언급하면 당연히 소박한 생활이겠죠. 그대로 맞겠습니다. 선지 5번 제4수 종장. 자, 어즈버입니다. 어즈버. 제4수 종장 어즈버는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전개. 이것도 아주 평시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장 첫 구조. 어즈버. 이것도 5번 맞겠습니다. 선지 3번 확실히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34번으로 가서 지금 다만 가지고 풀수 있는 남은 거 5번 선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 아까 뭐였냐면은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흥 겨워하노라는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 그대로 맞겠습니다. 5번. 네, 답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역시 아니 5번 정답이 아니고 적절한 것이고 선지 3번 역시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역시 다작품을 지은 조준성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준성이라고 하는 작가는 정철보다 좀 약간 뒤식에 살았던 분이네요. 1554년에 태어나셔서 1628년에 돌아가셨는데 자, 1628년 하면은 인조반정 이후죠. 인조반정이 1623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광해군 시대를 거쳐서 인조반정 이후 시대까지 또 나름대로 험난한 시대를 거쳤고요. 특히 1628년이면 정묘호란도 다음이겠네요.
네, 이렇게 1627년 종묘 호란을 겪은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하여튼 이분도 광해군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파에 그 피해를 입었냐 하면은 제가 썼듯이 간단히 자, 광해군 모의 생모 추존에 반대했다가 파직을 당했습니다. 자, 선조의 큰아들, 아니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광해군은 그 엄마가 왕비가 아니죠. 네, 후궁의 아들인데 이제 선조가 임진왜란 때 멀리 북쪽으로 그 피난 가면서 전쟁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광해군을 세자로 지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사실 선조의 속마음은 광해군을 폐하고 다른 자기가 아끼는 아들을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죽는 바람에 광해군이 왕이 되었죠. 자,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 원래 왕비가 아니었고 원래 후궁이었던 자기 어머니를 이제 왕비로 추존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 조존성 작가가 반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벼슬길에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조존성 이분의 가문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이 나중에 인조의 계비가 되는 둘째 왕비가 되는 장렬 왕후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자기 손자가 이제 인조 왕비가 된 것인데 이분이 굉장히 나름의 그 역사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인공입니다. 자, 예속 논쟁이라고 현종이 즉위한 이후에 바로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효종과 효종의 왕비가 승하할 때 각각 이 대왕 대비가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는가 그걸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 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가리켜서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만 바로 예속 논쟁 때 바로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느냐 바로 상복을 입으실 분이 바로 자이대비라고 하는 분인데 자이대비가 바로 이 장렬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험한 꼴을 계속 많이 겪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왕 이 조존성 그 자이대비 또는 장렬왕후의 할아버지의 작품이 나온 김에 이렇게 한국사 얘기도 같이 또 시험에 잘 나온 예속 얘기, 예속 논쟁 얘기도 같이 곁들이면서 이 문제 세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